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몇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의 어두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희망을 얻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임명된 사도입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죠. 바로 복음을 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 이외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들을 감안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뭐 가깝게 아주 멀리까지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옮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통로들이 연결이 되어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복음은 널리 선교사님들처럼 널리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의외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멀리 나갔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뒤로는 이제 사도들도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만 해도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사도 바울 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는 조금 이것도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늘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또 관계의 갈등이라는 게 꼭 있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제자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도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제자들이 아니었는데 왜 사도가 되었지? 이런 말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사도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자였다가 사도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공동체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모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막상 외국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아직 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 안 좋게 되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울 때는 나는 당당하게 그래 네가 말하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말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란 말이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 말을 지금은 그냥 개신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이렇게 둘로 구별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말한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놈들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하는 놈들. 그러니까는 현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박차고 나간 존재들 뭐 이렇게 이제 부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우리 프로테스탄트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고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도 거의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적합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세계 만방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만방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만을 선택해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바르게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면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신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준 것은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부시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그랬죠. 유대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계층과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는 이거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쁘다는 거죠.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한다 하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원칙을 얘기를 해요. 선교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약간 뉘앙스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나를 시켜서 이루어진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 그런 거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은 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다 인정을 해요. 다른 사도들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여기고 저 사람 혹시 저러다가 우리 잡으러 오려고 스파이처럼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솔직히 가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말로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내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오직 하나,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지 경로든지 간에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어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 나 비난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비난받아야 돼? 나는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가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근접하게 얘기를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평판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라든가 또 그런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꼭 전도를 해도 이상한 사람만 전도를 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차별이 없어서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그 사람 누가 전도하니? 나가 전도하지.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나는 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두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99마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거절감에 대해서 좀 튼튼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저앉으려는 그런 마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좀 뼈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오지 않은 곳,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 것에 서로 충돌이 있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같이 선포하는 부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역이야, 우리가 이런 지역이야, 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도 지혜롭게 말을 해서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주 가지 않은 곳, 개척하지 않은 곳, 나는 이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처음에 복음을 들어올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제 장로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회가 들어왔죠. 그 두 분 다 처음 들어온 곳은 다 미국이었어요. 미국이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만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호주에서도 들어왔고요. 캐나다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역들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럴 뿐이지 캐나다, 호주, 미국 다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의 색깔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약간씩 그런 차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자기들이 와서 하는 지역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보는 것도 남감리교회, 뭐 그 다음에 북장로교회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호주와 그 다음에 캐나다와 그 캐나다와 호주도 그때는 보낸 사람들이 교파들이 좀 달랐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겠죠. 지역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중부 지방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은 장로교회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그 다음에 경기도 강화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은 감리교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조정을 하게 돼서 우리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남한에서 이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북한에서 있을 때 그냥 통째로 자기가 선교하던 지역들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 세우고 내가 학교 세우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두고 다른 지역으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한마음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내가 노력했는데 알고 보면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한 곳에 가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안 돌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어려운 일이나 또 조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충고를 하고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충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를 알면 가능해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빛날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잘 온전하게 드려서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과는 생사관과도 관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생사관과. 내가 사는 것과 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그런 말씀 나왔죠. 우리가 날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마다 우리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생사관이 오늘 말씀에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마다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개척 정신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 나는 어디서 복음을 증거해?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야. 이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쪽에 있다가는 예, 저는 오지의 목사입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훨씬 명예롭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마지막 21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미 구약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구약성경에서도 예언하기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누구누구 한 얘기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간밤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 목회자가 아니라 오지 변두리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고생하는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명예롭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 위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 선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 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를 잘 저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가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도 큽니다. 어려울 때 생각을 같이 하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용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 증거할 때에도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식구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깨끗하게 잘 수술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생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활치료 받는 식구들 또 수술 후에 우리가 요양하는 식구들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되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원만한 삶을, 원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신념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민폐처럼 돼버리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확진자 친구 그리고 자가 격리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